애들아, 왜 이렇게 신나 있음? 쉬쉬쉬쉬, 그건 바로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이야. 추석 때 전주학과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어? 추석 때는 세뱃돈을 못 받는데? 세뱃돈은 새해 절을 해야 주시는 거라고. 어, 진짜? 그러면 내 세뱃돈은 물 건너가는 거야? 쉬쉬쉬쉬쉬, 리아야, 우리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그런 거 몰라도 세배하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돈 주신다니까. 쉬쉬쉬쉬쉬. 그런가? 아, 맞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어른들한테 용돈 받으면 다 빠여서 가는데. 리아야, 잘 들어. 늑대야! 자, 이렇게 하면 세뱃돈도 잔뜩 받고 엄마한테 용돈을 지킬 수 있어. 잘 들었지? 어, 늑대야, 넌 정말 천재야. 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용돈 10만원을 받았지롱. 이번 연에도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놨지. 그게 뭔데?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편을 사서하시라. 이만. 시시시시시, 그럼 나도 이제 할머니가 올 때여서 먼저 가볼게. 시시시시. 이런 거면 난 여기 왜 온 거야? 아유, 할머니 왔다. 어, 엄마 왔어요? 그죠 그죠. 우리 이쁜 똥강아지들은 어디 있는가? 할머니! 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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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 똥강아지 잘 지냈죠? 아, 할머니, 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빨리 제 방으로 와보세요. 리아야, 할머니 멀리서 오셔서 피곤하시단 말이야. 나중에 해,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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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오늘 리아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뭔지 꺼봐야지. 애미야, 잠깐 다녀올게. 아유, 뭐 그렇다면요, 저녁 준비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응, 그래요, 그래요. 세뱃돈을 많이 받는 꿀팁 1. 엄마와 할머니를 분리시켜놔라. 그죠 그죠. 어제 이쁜 똥강아지가 할머니한테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이따라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미아야, 저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추석이라 세뱃는 1월 1일에 하는 거잖아.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항상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리아야, 저를 두 번 하면은 그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유, 그렇게 많이. 세뱃돈을 많이 받는 꿀팁 2. 어떻게든 감성팔이로 절을 해라. 우리 리아가 할머니를 그렇게나 생각하고 있다니. 이 할머니는 감동이다. 아, 그러면 할머니가 세뱃돈을 역시 줘야겠지. 자, 보자. 5,000원. 세뱃돈을 많이 받는 꿀팁 3.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칭찬을 곁들여 간접적으로 어필해라. 우와, 할머니, 5,000원씩이나. 5,000원이면 무려 PC방을 3시간 하거나 떡볶이를 2인분 먹을 수 있거나 학교 준비물 리코더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는걸요. 정말 감사해요. 하긴 요즘 물가 상승도 해서 5,000원이면 많이 부족하지. 자, 그러면 예뜨! 어머나 이제! 오! 할머니 최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야! 그런데 할머니! 세뱃돈을 많이 받는 꿀팁. 아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 용돈 받은 걸 불쌍한 척하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해라. 안 그러면 뺏긴다. 할머니, 근데 제가 이 용돈을 받으면 엄마가 무조건 가져가실 텐데 혹시 비밀로... 여놈아, 이 할머니가 당연히 바로 비밀로 해주지. 걱정 못 드려 뭐냐? 할머니 역시 최고! 엄마, 진지 드세요. 아, 아야야야. 찰리야,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자꾸냐. 네, 할머니. 뭐야? 그러면 여기 침대 아래다가 돈을 숨기고. 빨리 내려와! 아, 네, 가요! 미안은 내가 말한 대로 잘했으렸나? 아이고, 아이고, 나 왔다. 아, 오셨다, 내 돈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려, 우리 이쁜 손주 잘 지내는가? 네, 근데 할아버지는요? 아, 할아비는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올 것 같구만.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 연애는 우리 셋이서 지내야 한단당. 그래요? 아, 변수다. 할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시는데 할머니한테 받아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러면 할머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제 방으로 와주세요. 그래요, 가자.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작전 스타트. 뭐라고? 아니에요. 그녀,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잉? 할머니, 일단 대박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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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에이, 지금은 새해가 아닌디. 아, 아무튼 고맙다잉. 네, 슬슬 시작해볼까? 할머니, 그런데 제가 요즘 용돈이 부족해서 밥을 진짜 못 먹고 다녀요. 배고파. 너무 슬픈 거 있죠? 뭐? 못 먹고 다닌다고? 내 새끼가 용돈이 없어서? 할머니는 먹는 거에 민감하니까 이러면 용돈을 잔뜩 주실 거야. 지금 못 있겠네, 새끼. 왜 이렇게 홀쭉해? 완전 기아 수준 아닌겨? 안 되겠다. 지금부터 할머니 슬슬 중식 들어간다. 10분만 있다가 내려오거라. 큰일이다. 잘못하고 할머니 앞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해버렸어.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잠겼잖아. 강아지, 어디 갈라는겨? 할머니. 자, 여기를 버려보나. 자, 그러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간다잉. 에이, 부족하면 말하고. 이번 추석은 글렀구만. 여기 한번 앉아봐.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할머니? 먹을 수 있어. 먹어. 젓가락을 주세요. 아, 막.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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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나 용돈 5만 원이나 받았어. 늑대야,
너 몸이 왜 그래? 할머니 앞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해버렸어. 용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이번 추석은 최악이야. 그래? 댕댕이 응? 너는? 응? 나는 딱히 뭐 받은 거 없는데. 아이 쉬쉬쉬쉬. 아 댕댕이 불쌍해서 어쩌나? 나는 괜찮아. 뭐야? 괜찮다고? 댕댕이 두루님 이제 집으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 네. 애들아 나 먼저 가볼게. 다시지요. 어? 안전하게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쟤는 원래 부자였지? 나도 배불러서 집에 가서 누울래. 걷기 힘들똥. 댕댕이는 원래 부자니까 뭐. 늑대는 뭐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하고. 그렇다면 이번 추석의 승자는 나뿐인걸? 그럼 숨겨놨던 5만원은 어디다 쓰지? 행복한 꼬맹이구만. 일단 5만원부터 한번 가지러 가볼게. 보자. 내 5만 5천원에 미아야. 엄마?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설마 엄마가? 그 5만원은 미아가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되면 다시 돌려줄 거야. 엄마가 보관했다가 돌려줄게. 기사마! 내가 돌려내!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휘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등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자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효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평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